소주나 한 캔 가볼까? 자, 토스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토스전 먹으면 잘 안 가긴 한데, 네오 15톤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이드인 안기어죠, 그죠? 네? 메이드 바이 안기어 네오 15톤으로 갑니다. 자, 10게이트 유에 12가스 15투 더블 갑니다. 토스전 토스전 혁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스 들어가주고요. 자, 15번째 나온 프로브로 15투 꽂아주고요. 그리고 8로 꽂아줍니다. 15파이런까지 자, 드라곤 찍어주고요. 그리고 프로브 찍어줍니다. 자, 드라곤 사업이 아니라 공업으로 페이크로 찍어놨어요. 일단 아시겠죠? 자, 드라곤 쉬지 말고요. 프로도 쉬지 말고. 자, 드라곤 나오자마자 정찰 들어갑니다. 바로 저 들어갈게요. 치사십니다. 공업 치됐어요. 그리고 팔은 지워주고요. 자, 상대 대각선에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로 갑니다. 가스 살짝 빼줄게요. 프로브는 쉬지 말고요. 발은 하나 더 프로브 하나 찍어주고요. 자, 드라곤 두 개 정도 생산해줍니다. 원래는 포지를 지어주는 게 맞는데 임경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포지 지어줄게요. 임기은벤입니다. 왜냐면 상대가 4드라 있잖아. 4드라곤 21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참고 부탁드릴게요. 멀티타임이 상당히 빨라요, 그죠? 아마 저게 프로브 좀만 붙여줍니다. 어떻게든 원 다운, 투 다운까지 들어갑니다. 자, 프로브 찍어주고요. 자, 드라운 샷도 이제 찍어줍니다. 상대 대각 쓰는 건 대충 알았죠, 그죠? 프로브 좀 더 찍어줄게요. 자, 가슴 이제 살짝 넣어주고 멀티 상당히 빠르죠? 자, 추가 드라곤 두 마리 정도 생산. 자, 프로브 좀 더 찍어줍니다. 자, 팔은 하나 더. 자, 프로브 좀 더 찍어줍니다. 활성화 지리죠? 자, 그리고 게이트 한 타이밍 늘려주러 할게요. 자, 일단 모게까지 맞춰줍니다. 자, 드라곤 생산. 그리고 추억만 늘려줄게요. 가속 넣어주고요. 발럼 막히지 말고. 상대 옵저버 도착했네요, 그죠? 빌드 보고 아마 까무라칠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죠, 여러분들?
이 빌드 보고 까무라 칠 거면 내가 고쳐 맞잖아. 그죠 여러분들? 어? 까무라 칠 거예요. 어? 그러다 억울하다. 감사드리고요. 쌈보 후. 자, 따고난 타임이 생산 들어갑니다. 감사드릴게요. 쏠랴 쏠랴 쏠 쌈보. 자, 들어가나 한번 빵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프로필 조금만 더 찍어주고요. 자, 그리고 아둔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기 가슴도 봐줄 거예요. 드라곤 탑 됐습니다. 그죠?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상대 대각선이었잖아. 그죠? 아까 전에? 56789. 바로 아박 들어갑니다. 살짝 빼줄 거예요. 56789. 다시 한 번 더. 자, 프로브 좀 더. 베스펠러 가르, 에너머 가르, 에너 가르, 스톡나 쌈부, 에너 파크 인틀러퍼 들어가주고요. 하나 조금 더 액션 스쿨버스. 자, 그러면서 바로 템플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56789. 에너 파일럼소 싸워줍니다. 파워 드라군이죠. 드라군으로 살짝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빼도록 할게요. 56789. 살짝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게이트 좀 더 늘려주도록 할게요. 그죠? 자, 8개까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피터 1000, 2000, 56789 필요합니다. 바로 필요도 살짝 찍어줄게요. 이제는 자, 5678 질렀다 하나 생산해주고요. 사운드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자, 상황 나쁘지 않아요. 자, 진로 상탐이 생산해줍니다. 자, 핵탑으로 독이 생산. 에너 파일럼스. 에너 파일럼 추가 액션 투 쌈바라 펠라 바로. 자, 트리브가 왔나요? 혹시 바로 컨트롤 들어갑니다. 맞나요? 이어너머 쌈 에너머 쌈 에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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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바리는 조금 들어갑니다. 에너 이거 맞아 에너 맞아 에너 맞아 에너 맞아 에너 맞아 에너 맞아 에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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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8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연쌈 모이야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아시겠죠? 예, 네, 감사드리고요. 자, 고르타 찍어주고요. 그래서 업저 버터리 살짝 들어가, 주문서에 들어갑니다. 감사드리고요. 그쵸? 예, 네, 고르타 찍어주고요. 8개들이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자, 사이니스 업그레이드 찍었고요. 5678 축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상대 조금 당황스럽겠죠? 그죠? 당황스러운 건 맞고요. 하여튼 조금만 더 그러면서 업저버 터리까지 살짝 꽂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니스업 업그레이드가 딱 되면 딱 좋겠다. 그죠? 도착할 때쯤에 그러면서 넥서스 하나 살짝 꽂아줄게요. 그죠? And a file I'm so oh, yahoo, yahoo. 그죠? 혹시 모르니까 다크드랍 데이비 살짝 해주고요. 포트캔 하나 본진 쪽에다가 안전뱅이로 하이트블로 도착했는데요. 공격 타이밍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추가 다 보내주고요. 업저버 정면쪽에 붙여줍니다. 가자 레스 히위 히위 히위고 들어갑니다. 리버 당연히 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예사라 이 말입니다. 그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거 맞나요? 에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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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유 야야토 에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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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유 야야토 맞나요? 네. 5678 줄입니다. 프로브 정도 좀 더 들어가지고요. 프로브 조금만 더 에너 포드캔 1000 베스피 갓 에너 가르 에너 가르 에너 가르 똥나 들어갑니다. 리스 진짜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이거는 리버 같은데요. 어디서 감히
에너 야응 에너 야응 에너 어 야잉. 여러분들 뭐라고 여러분들 이게 이것이 바로 네오 15초 더블입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오 15초 더블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방금 보신 토션 빌드 이것이 바로 토션 혁신 네오 15초 더블이다. 조금 단단히 지려버릴 수 있어요 그죠? 에. 농담 아니라 이거는 쉐럴 뮤직 들어갑니다. 자 네오 15초 더블 상당히 혁신적인 빌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디테일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보여드릴게요. 자 10게이지 12가스 13코어 자 상대는 성코어였고요 14질러 자 15 2게이트 15 파일런 자 드론 한 마리 꽂았죠. 상대 그럼 무난한 정석이죠. 서 2게이트 봤네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상대가 프로브로 2게이트인 걸 봤어요. 이거는 15투잖아 그죠? 본인이 한 게 게이트가 하나 있는데 응? 게이트 하나 있는데 지금 2게이트가 완성이 돼 있으면 이건 15투 확정이잖아 그죠? 봤어요. 일단 이걸 봤으면은 자 본 상태 어떻게 대응하는 걸 보시면 이제 중요하겠죠. 보면은 자 상대의 빌드를 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일단 로보틱스 가네요. 일단 로보틱스 2게이트 가죠. 일단은 일단은 로보틱스 가고 2게이트 갑니다. 로보틱스를 왜 갈까요? 드라곤을 쫓아냈으니까 빠르게 아둔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로보틱스 가는 거예요. 그죠? 예, 빠르게 아둔 갈 수 있잖아. 2게이트 지었지만은 사업도 안 받고 원드랍 뽑고 바로 아둔 지울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로봇 2게이트 가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다? 넥스 팀이 꽂았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 심리를 건드려서 지금 들어가는 게 이 빌드예요. 오케이? 3드라곤까지만 뽑고 드라곤 사업 안 하고 넥스 꽂는 거예요. 일단 오케이? 꽂아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넥서스 꽂고 나서 가스통 두 마리 뺍니다. 미네랄로 최적화를 시켜줘요. 미네랄 중심 측정으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파일런 짓고 바로 빠르게 그냥 포지를 지어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죠? 예. 지금 약간 인중맨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요렇게 15토를 상대 봤잖아. 근데 상대가 빠르게 뭐 21투 해가지고 빠르게 뭐 21투 또는 20투 해가지고 4드라곤으로 찌를 수도 있어요. 15토를 봤음에도 그냥 맑아지도 않게 무대뽀로 찌를 수도 있단 말이야. 원질 4드라곤 이런 걸로 찌를 수 있다고. 그런 러시까지 생각해서 제가 이번 판 같은 경우는 2드라곤을 먼저 찍어준 거예요. 먼저 찍어주고 포즈 간 거예요. 오케이? 그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거는 유두리끼 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5드라곤 일단 맞춰준 다음에 포즈 갔어요. 오케이? 그리고 프로브 찍고 상대 옥조버터리 갔죠? 지금 다 클 수 있으니까 15트로 맞기 때문에 언덕에 올라있는 거고 옥조 뽑았죠? 그죠? 포토케는 두 개 박았습니다. 지금 5드라곤 나온 상태에 사업은 안 찍혔죠 당연히. 2캐논 박았죠. 2캐논 박은 게 이게 뭐다? 상대 쓰레게이트류 있잖아. 요거 로보틱스 생략하는 사람도 있거든. 15투? 오케이 넌 15투지? 나 그냥 쓰레게이트 할게 할 수 있거든. 쓰레게이트 러시를 갖다가 이제 상대가 막 왔다고 쳐요. 막 이제 와가지고 도착할 때쯤에 요 5드라곤이랑 2캐논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 게임 섀도우야. 상대의 미래 없어. 쓰레게이트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2캐논과 오드라곤이 사업은 안 됐지만 막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상대방이 쓰레기트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2캐논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다크가 이제 다크. 상대가 다크 할 수 있잖아. 15톤에 나 졸라 초패스트 다크 멀티 해야지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2캐논을 박는 거예요. 다크도 막아야 되니까. 그죠? 예.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고. 프로 활성화 붙었죠? 활성화 붙으면서 드라곤 사업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통 넣으면 돼요. 아마노 쪽에. 오케이? 지금 상대는 지금 심리를 보시면은
심리를 보시면은 15투를 초반에 봤기 때문에 압박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축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옵저버 뽑고 다크인일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졸라 꼬로마거든 상황 자체. 15투를 했는데 압박이 안 와. 그럼 다 크겠는데? 라고 해서 옵저버 뽑은 거야. 그죠? 지금 약간 요런 상태입니다. 상태가 요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오케이? 이제 넥스트 꽂았잖아요. 그죠? 시간차 다크 때문에 투 옵저버까지 뽑는 거예요. 한 마리는 정찰 보내고 시간차 다크 때문에 한 마리 더 뽑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리버 가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이제 상당히 개념 있게 하는 겁니다. 상당히 개념 있게 정석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에 지금 그런 플레이에 맞춰져 있는 플레이가 이 플레이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오케이? 옵저버 지금 날라왔잖아요. 그죠? 옵저버 날라오는데 세상에나 어라? 앞마당이 있네. 야 뭐지? 게이트가 다섯 개? 야 뭐냐? 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이즈가 어? 오라? 드라운 졸라 많네. 뭐지? 약간 이런 상황 지금. 투 게이트 리버 뽑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활성화 붙였죠 지금. 그리고 사업이 된 타이밍에 오히려 지금 제가 그죠? 오히려 지금 제가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군 지금 공격하면서 아둔 찍고 가스통 찍는 거예요. 오케이? 드라군 공격하면서 아둔 찍고 가스통. 오케이? 그렇게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상대 뭐 하고 있는지. 오케이? 상대 일단 드라군 많은 거 확인했고요. 상대 원리버 이외에 셔틀 뽑고 있죠. 멀티 타이밍 이제 활성화가 좀 느리다 보니까 게이트 늘어난 게 맞죠. 속도가 느리죠 상대가.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소모전 들어갑니다. 소모전이죠. 이거는 뭐죠? 예, 5게이트에서 나온 한 바퀴 돌린 나온 드라곤 숫자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소모전식으로 가면은 자원 먼저 판 제가 유리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아둠 완성되자마자 템플러 카이브 올리면서 추가 게이트 준비해주고. 그죠? 이건 소모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이기보다는 상대 체크하는 거. 드라운 수가 좀 적으면 다크 할 수 있잖아. 그죠? 드라운 수가 좀 적거나 리버가 없으면 본진에 다크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럼 본진에 포토키로 박아야 됩니다. 참고로. 그리고 로보틱스도 지워야 돼요. 이거를 찌르러 갔어. 근데 여기만 짱 박혀 있어. 근데 드라운 수가 좀 없네? 리버도 없네? 이제 익하면은 다크 템플러 생각해서 본진에 포토키로 하나 받고 아무래도 로보틱 타이밍 빨리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방금은 드라운 수가도 꽤나 많고 리버도 봤잖아. 그래서 본진의 캐논 안 박은 거예요. 로보틱스 안 지은 거예요. 그 돈으로 게이트 8게이트 맞춘 거예요. 오케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바로 찔러 찍어 둔 거예요. 오케이? 상대 지금 보면은 토리버 찍고 셔들 소급 찍어놨네. 옵저버 쓱 보면서 오고 있죠. 되게 중요한 상황. 한타 싸움이죠. 질러시 한 타이밍 섞여 있고요. 조금 집중은 해줘야겠죠 이럴 때. 그죠? 컨트롤러. 그죠? 셔틀 1점 사든 리벌 1점 사든 과감하게 점차 해주면 됩니다. 근데 뭐 워낙에 5게이트 타이밍을 좀 빠르게 상대방 늘려놨기 때문에 그죠? 병력량에서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잖아.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많거든요 병력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싸울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셔틀이든 리버든 1점 4 과감하게. 오케이? 그렇게 싸워준 거고 그 다음에 바로 하이템플러 두 마리든 뭐 세 마리든 가스 되는 정도 식으로 뽑으면서 사인이 좀 장전시키고 8게이트 질템을 섞어주는 거예요. 드라곤과 바랍질러 하이템플러 옵저버도 당연히 이제 올려주고. 아시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공격하면서 어떻게? 넥서스 꽂아주면은 금상첨화겠죠. 그죠? 공격하면서 멀티까지 찍어주면 금상첨화지. 왜냐? 앞마당을 더 빨리 먹었잖아. 그죠? 앞마당을 더 빨리 먹었는데 이걸로 그냥 계속 뽕을 뽑는다 치면은 본진 먹고 앞마당 먹고 결국 똑같은 자원 먹고 싸운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더 멀티 먹을 빨리 먹은 자원으로 조금 남는 자원으로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보험 들어놓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예, 막히더라도 여기가 돌아가는 그림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질럿하고 하이템블러 뽑으면은 미네랄 그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남는 돈으로 넥서스 짓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발질럭과 하이템플러 리버가 힘을 발휘하기 힘든 시점이거든요 이게. 그죠? 리버가 이제 힘을 발휘하기 힘든 시점이야. 이 시점 자체가 이미 게임이 쉐더보야. 맞나요 여러분들? 요거 당하면 여러분들 지지가 나오기 힘들어요. 상대 여러분 지지 안 치고 나왔잖아. 요 네오 15투 더블을 한번 당하잖아. 그러면은 상대 여러분 지지 치기 힘듭니다. 오케이?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거는 상대가 실력으로 진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빌드 메커니즘에서 그냥 마달이 난 거거든. 이거는 시작부터 그냥 8대2 정도로 시작한 거예요. 상대는 이거 압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거야. 오케이?